드리겠습니다. 유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연말이라 다른 많은 바쁜 일도 있으실 테고 또 크리스마스 연휴 중 토요일 오전이라 굉장히 이렇게 모이기가 힘든 날짜인데 이렇게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신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절박하게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문대성 의원님 경과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상임위입니다. 저희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희 상임위의 이제 기관이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문화체육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정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문대성 의원이 이제 이 국회의원 특별심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고 문체부에서도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제 밝힌 바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그 내부의 그런 결정이 확실하게 나서 입장이 발표되고 하지 않고 지금 이제 경과보고 상에서 알 수 있듯이 계속 이렇게 좀 갈등이 더 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그 원칙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 심사가 이렇게 특별심사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태권도계의 그 굉장히 그 결집된 반대 의견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고 저희는 이게 이제 태권도라고 하는 그 종목이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고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갖는 그런 자긍심을 제가 태권도인이 아니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태권도가 갖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긍심으로 그렇게 국민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런 태권도에 대한 그 걱정과 우려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태권도인 내부의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국민들이 또 같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매듭이 돼서 태권도가 그런 위상을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또 국민 스포츠로서의 그런 자랑거리로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1차 토론회에 이어서 이제 2차 토론회를 하시고 이렇게 좋은 그 의견들을 잘 모아주시고 이제 안 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국의원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의원이 계속 이것을 강의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뭔가 주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의원의 주장도 들어서 서로 그 혹시라도 이것이 그 좁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토론의 소통의 장을 통해서 그 내부의 이런 이견이나 갈등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토론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국회의원 쪽에서 참석을 안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이 바쁜 연말에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끝까지 토론회에 함께하지는 시간상의 그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먼저 떠나야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신 것은 저희 상임위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대성 의원 또 이제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또 제가 그 태권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문제가 빨리 종결되고 정상적으로 태권도가 이렇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 자리도 함께 이제 후원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의견을 잘 모아주시고 그것이 또 국회의원 측에도 잘 전달이 돼서 태권도인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더 막 격화되면 사실은 저희 같은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많이 태권도 시키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올바르게 제대로 원칙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그런 상처나 갈등 이런 것들도 빨리 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런 의견을 잘 모아주시고 어떤 갈등은 물론 투쟁하고 싸우는 게 필요합니다만 또 설득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도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의견들 저희가 부처, 문체부나 그런 통로를 통해서 또 국기원에도 전달하고 의견 수렴해서 약간 잘그 어른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날씨도 춥고 길도 미끄러운데 이렇게 북핵까지 오셔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바램이 잘 합쳐져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제가 먼저 자리를 떠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견 잘 듣겠습니다. 전달해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